분들 소개합니다. 대세 중에 대세죠. 트와이스의 정연타영! 아, 그리고 늘 파워 넘치는 이분의 이 모습 정말 그리웠습니다. 방송인 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네네. 안녕하세요는 처음이죠? 아니, 아니죠. 예. 사건 나고 난 뒤에. 미안해요. 네. 어, 시작부터 훅 들어오네. 예. 이게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예, 예. 전반전 때 나왔었고요. 예. 지금은 후반전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연장전까지 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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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이제 예. 사석에서 가끔 봤는데, 너 요즘 뭐 어떻게 지내니? 막 물어보면은, 이렇게. 화분을 화분? 집에서 이렇게 화분 보는 맛으로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화분 보면은 조금 심신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화분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화분 하나를 키웠었는데 잘 될 때는 이 친구가 밑에서 계속 나와 새순이. 그 돈을 벌게 해주는 화분이 있어요. 개업신날 보내는 맞아, 맞아, 맞아. 사업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게 죽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5년 동안 쉬면서 계속 죽었겠네요? 완전히 죽었어요. 네. 완전히 죽었어요. 네. 네. 얼마 전부터 새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영양분 계속 넣어주고 이 녹색을 보니까 너무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화분으로 힐링을 하면 저는 요새 트와이스 노래로 힐링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노래 나올 때마다 CD를 제대로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네. 고민 없어요. 트와이스는 어때요? 요즘 고민. 뭐 고민 있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거. 저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쇼컷이었어요, 계속. 그래, 마무리가 짧았어. 네, 이제서야 막 기르고 있는데 팬분들이 쇼컷이 더 낫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살짝 어중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길러야지 되는데. 그런 거 그래서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네. 확 길렀으면 저기 복숭아뼈까지 그거는 예. 복숭아뼈까지 그거는 예. 진짜 아니 여기까지 그래서 쓸고 다니게 너무 길렀으면 좋겠어 아 이럴 때 좀 고민 남자들도 고민인데 여자들은 더 하겠죠 고민. 예 어떤 고민 있어요 저는 스무 살인데 앞으로 좋은 어른이 되려면 성숙한 어른이 어른.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화분을 기르면 돼요 아니 평소에 상대방의 고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무래도 저같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주로 고민을 상담을 하고 언니들이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다현이 정연이한테 어떤 고민 상담을 받아서 어떤 해결책을 받았어요? 보통 주로 오늘 뭐 먹을까? 진짜 큰 고민이지. 오늘 뭐 먹어요? 오늘은 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코다리 냉면 같은 거. 아니, 왜 오늘은 코다리 냉면인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고 뭔가 나른하잖아요. 그럴 때 매운 걸 딱 먹어줘서 홀팅! 홀팅! 해줘야 되거든요. 머리에서 냉면 올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곱빼기로, 곱빼기로 표현만 올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 사연 예,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세 가지 고민. 아니. 잔이. 아니. 아들의 폭탄 선언. 아내랑 정리하고 싶어요. 아내랑 정리하고 싶어요. 아, 저 사연은 우리한테 보낼 게 아니지 않아요? 야, 세네. 오늘 다 세네. 아들의 폭탄 선언.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40대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고2 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도맡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에게 늘 칭찬받던 제 아들이 올해 드디어 일을 터뜨렸어요. 아빠, 나 학교 자퇴할래. 에? 나 학교 자퇴할래. 아니 이게 갑자기 웬 우리 아들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럼 누가 뭐 괴롭혔어? 아니 그냥 학교가 재미없어. 더 답답한 건 정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퇴는 절대 안 돼. 그랬더니 그 녀석은요. 학교에 가서 1교시만 듣고 매일 땡땡이를 쳐버리네요. 야, 이거 막으라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아씨, 진짜 아빠
나 자꾸 이러면 진짜 삐뚤어진다. 이제는 반 협박까지 하는데 와, 혹여라도 정말 삐뚤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놈의 아들 녀석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와. 이렇게. 학창 시절에 부모님 속을 좀 썩힌 편이었어요? 어땠어요? 부모 어때요? 왜 저요? 나를? 네. 아, 저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혀 드린 적이 아, 그래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 잘 다니고 졸업하고 계속 속을 썩였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수한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그 레카. 가요계를 이끌어간다 레카 때 아버님은 이제 그만해라. 아. 할 만큼 했다, 민호야. 그만해라 했는데 저는 또 하고 싶어요. 해서 그때 아예 아버님 나가 그럼 집.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네. 네? 아버지 말 잘 들었네. 네? 나가 하면 나. 고전해. 속은 썩일 수 있지만 갑자기 자퇴를 갑자기 전달아. 무범생이었잖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기가 있겠죠. 네. 네. 어,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46세 형수한입니다. 네. 아, 태균이랑 친구야, 아니요? 친구. 예. 지티구나. 안녕. 맞아. 어, 아니, 근데 1년 반 정도만 있으면 이제 졸업하는 건데 그냥 자퇴를 하겠대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에 자체에도 관심이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꿈이 없대요, 꿈? 아들 꿈이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나갈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정교회장하고 중3 때는 3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우와.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변한 거예요. 왜 그러지? 제가 교통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는 걸 줬는데 예, 예. 낮에 학교에 있을 시간에 갑자기 코인 노래방이 찍혀서 온 거예요. 아, 문자가? 네. 아, 썼구나. 아, 코인 노래방에 빠졌나? 물어봤죠. 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1교시만 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든지 코인 노래방 가서 놀든지 계속 다녔던 진작부터 거네. 계속 밖에 나와서 막 친구들하고 놀건 혼자 놀건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니 좀 매섭게 혼을 이제 내보시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좀 혼을 안 내셨나? 뭘 할 때라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는 일단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자기는 삐뚤어질 거래요. 부모로서는 혼을 내기보다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대화가 그냥 단절이 돼버렸어요. 반항심 같은 게 점점 좀 많이 생기고 뭐 좀 그런 모양이죠? 전에 이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게임. 그래서 그 인터넷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철거 요청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막 코드를 뽑거나 막 끄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날로 나가버린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아, 그거 좀 센데. 대화를 하고 싶어도 퇴근하고 오면 막 게임하는 것 같은데? 제 퇴근 시간 딱 돼서 누워있단 말이죠. 아, 잘하는 척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척 하는 거야. 아, 또 그걸 깨워? 깨우면 또 화내? 화나면 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답답하시겠다. 아니, 근데 아들도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쵸? 있을 거야. 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여기 사연 신청했다고 했을 때 사실 아빠 입장에서 고민이겠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가 워낙 그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학교에 계속 갇혀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기가 좀 싫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갇혀있고 답답하던 학교를 잘 다녔잖아요. 아빠가 이건 모르는데 뭐가 있구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두 달 정도 좀 이렇게 학교를 안 갔는데 근데 아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넌 공부 안 해, 안 할 거예요? 네. 왜요? 그냥 알바하고 싶어요. 알바요? 네.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나가서 뭔가 어떤 본인이 찔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좀 나쁜 짓 하면서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안 그러는데 좀 학교에 있는 게 싫어서 그냥 나가요. 나쁜 짓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나쁜 짓. 담배 피우고 이런. 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아버님은 모르셨어요?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아,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당연히 아, 안 피는 줄 알았죠. 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와우. 가슴이 좀 내려앉을 만하게 좀 놀랐어요. 내가 좀 마음이 좀 떨려요 지금. 무슨 다른 꿈은 없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꿈은 없는데 회사는 뭔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냥 사업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어요? 그래, 정찬호 형님이나 뭐 어떤 사업인지 뭐 양말을 신동, 만들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신동 형님도 사업을 했으니까 얘기해봐, 그냥 얘기해봐. 뭐 떡볶이집을 네가 하고 싶은 건지. 저는 사업 안 했어요. 얘기해봐. 디테일하게. 근데 디테일하게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성적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회피하고 있는 거래 지금. 지금 이제 고2잖아요. 네. 굳이 1년 반을 못 참아서 뭐 아버지의 걱정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근데 인생은 다 힘들잖아요. 네. 밖에서 뭐를 해 그럼 안 힘들 것 같아요? 사업은 쉬울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 화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방학 때는 학교 안 가잖아. 알바 같은 거 해? 아니요. 응. 집에서 컴퓨터예요. 지금 같은 패턴이면은 학교를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지 않을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말을 아빠한테 했는데 근데 아빠는 그냥 졸업할 때까지는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라고 제가 말할 걸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좀 막 반항도 하게 되고 좀 아빠랑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학교 가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아, 그래요? 친한 친구가 다 같이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어 지금 약간 덜컹했는데 맞죠? 그 친구들이 다 일교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 그럴 수밖에 처음에 없지. 처음에 다 같이 나갔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은 안 나가는데 혼자는 그냥 나가요 지금. 아 지금 혼자도 나간다. 혼자만 나가?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집사람이 이제 혼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삐뚤어지겠다라고 헐벅을 해버리니까 집사람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아들 그거는 진짜 치사한 거예요. 너. 그거는 제일 비겁한 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삐뚤어진다 그러면은 부모가 분명히 괴로워할 거를 아니까 그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그렇죠? 네. 아까 아빠랑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했는데 뭐 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아빠랑 잘 말이 안 통해요? 아빠가 좀 집에 있는 시간에 술을 많이 드셔요. 그래서 그냥 뭐 말하면은 좀 안 듣고 그냥 무조건 화나면은 그걸 포출하시니까 그게 좀 아 술을 드시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체육관을 조그맣게 해요. 체육관. 나 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통 이제 집에 오면 밤 11시 반이거든요. 와, 늦게 오시네.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 편하게 술 한 잔 먹는 건데 집에 딱 들어오면 모든 아빠의 로망이잖아요. 집사람은 여보 고생했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뭐 아빠 힘내세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불 끄고 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들어와서 술 한 잔 먹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좀 아이들이나 집사람한테 왕따가 되지 않은 건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쓸쓸하고 좀 마음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좀 아 내가 가족하고 좀 겉도는구나 뭐 왕따 당한다 이런 느낌이 언제 들어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딸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종류생활 하고 어우 다행이네 어우 어우 다행이네 어우 자꾸 친구 얘기 나오다가 집사람들 얘기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면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제때 같이 못 먹고 그러니까 아, 힘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뭐 이제 치킨을 먹다가 좀 남겨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찾다 보면 그게 눈에 띄어요. 보이지. 근데 출출하잖아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요. 먹으면 아침에 아들이 딱 일어나서 내 치킨은 그럼 어제 내가 내려와가지고 좀 배고파서 먹었거든. 그러면 냉장고 문을 탁 닫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아빠가 치킨 먹는 게 아까워요? 왜? 제가 치킨을 막 일주일에 되게 많이, 막 두세 번씩 먹는데 네. 아빠가 치킨 막 그만 먹으라고 막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막 알바 가서 일해서 번 걸로 막 먹는데
뭐라 하면서 자기가 다 먹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좀 친구도 아빠한테 자기가 뭐니 너. 아니, 벌써 넌 생각하는 자체가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굉장히 보니까. 없는 거야. 내가 벌써 벌어 산 건데 자기가 먹어? 내 건데? 이건 무슨 친구도 아니고. 네. 친구도 일해봐서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아버지는 네. 늘 그렇게 힘들게 그럼. 벌어서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여태까지. 팬티 싹 다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그럼. 아, 팬티는 뭐. 팬티 기종이 다 가진 거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팬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고. 여자친구한테. 적절한 얘가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자친구 지금 있다고 그랬죠? 네. 학교 친구? 네. 오. 그러면은 학교 다닐만 나겠네. 왜? 같은 반이 아니라 제가 쉬는 시간에 보러 가는데 네. 저는 되게 막 잠깐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는 막 쉬는 시간 내내 있고 싶어 하니까 오. 친구랑 같이 돌아가니까 야, 너 뭐냐 도대체? 아, 얘 봐라. 은근히 연구하고 싶네, 이제. 아. 잠깐 보고 오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계속 같이 있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자퇴를 하는 거라고? 잘못했다 우리가 저희가 쏘아붙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풀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웃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웃지 않으셔. 그만큼 여러 가지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도 되고 자식인데 그렇죠? 옆에 따님인가요? 네. 아들이 좀 속썩이더라도 딸이 막 살갑게 자라면은 집안 그럼. 분위기가 좋잖아요. 아. 어때요? 딸은 좀 더 심해요. 네? 좀 더 심해요. 네? 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 딸이 지금 21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와요. 네. 근데 주말마다 오면 거의 저하고 대화는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제가 오면 그냥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허다못해 제가 딸한테 한 2, 3개월 동안 전화번호 스팸번호로 등록이 된 적도 있어요. 어? 아니 왜 뭐 따님한테 잘못하셨어요? 왜 그래?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골프를 했어요. 골프? 네, 그래서 골프 이제, 선수로 네, 키우기 위해서? 네. 올해 이제 세미 프로 테스트를 합격해가지고 세미 골프 선수가 됐어요.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프로 골퍼면 그래도 용돈 정도는 지가 벌어가지고 핸드폰 요금을 내라. 그랬더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지. 왜 지금 그 핸드폰을 요금을 나보러 내라냐고. 그러면서 제가 한 2, 3개월 동안 차단이 됐어요. 스팸으로. 그래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이야. 아유. 어우, 세네. 아유, 우리 친구들이 세요. 파이팅이 좋아. 딸 좀 만나보죠. 네. 아빠 말 사실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왜 차단했어요? 저는 아직 세미 프로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일을 하면서 핸드폰 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저는 아빠랑 대화할 그런 생각이 없다 해서 아빠를 차단을 시켜놓고 핸드폰 요금 내주셨다고 했을 때 그때 아빠에게 차단을 해제를 눌렀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그 핸드폰 요금 본인 보고 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게 그 얘기 하셨을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속상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를 낳았으면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자식한테 적인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쵸,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날 왜 낳냐고 얘기하는 거 다 의도가 뭐예요? 아빠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를 안 해주셔서요. 자, 그러면 골프를 쳐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조그만 체육관 하나 해서 아마 되게 여유 있게 뒷바라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본인도 그걸 자각을 하면서 화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제가 한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아빠 체육관에서 알바하는 겸 있었어요. 근데 아빠 체육관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빠 남겨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 한 달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한때는 한 600에서 800 정도 버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들은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아버님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왜냐면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좋대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지금 집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이걸 잘 견뎌내 보자 이렇게 알려줘야 된대요. 실례지만 진짜 제일 안 좋을 때는 한 달에 수입이 안 좋을 정말 때. 안 좋을 때는 한 200 좀. 근데 또 뭐 이것저것 관리하시고 체육관 유지비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만약에 그 레슨비나 골프비를 대준다면 진짜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야 꼭 딸이 원하는 대로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500 정도 들어가요. 골프. 딸한테만? 네. 한 달에만. 어. 이제 힘에 많이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싸우게 되고.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딸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밀어달라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펑펑 울은 적이 있거든요. 딸한테. 근데, 예. 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좀. 근데 이제 그때 막 우니까 우리 딸이 왜 우냐고 그럴 때 아, 이 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그 마음을 딸은 몰라주니까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좀 가슴이 약간 아프고 약간 많이 속상했어요. 딸, 그 못 가셨겠다. 왜 우냐고 왜 물어봤어요, 그렇게? 저는 그때 아빠가 왜 우시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가면서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자꾸 저에게 제가 프로가 된 게 너무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욱하고 그러니까 아빠에게 나도 노력했다고 그러면서 아빠에게 한번 화를 냈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아니 그 할아버지가 도와줬다.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네.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게 거기서 우구를 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럼 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 아빠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 몇 년을? 아빠랑 올해 안에 꼭 정회원이 되기로 했는데 거기서 아빠는 자꾸 돈이 안 벌어지시니까 네. 자꾸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아빠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지금 자꾸. 형편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지금 200 정도 뭐 힘들고. 힘들지. 그래도 힘들죠. 근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만약에 아빠가 자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이러면 저는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네,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의무를 갖는 건 알바까지 가면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네. 본인이 말한 게. 네. 근데 지금 연애는 하잖아요, 지금. 연애는 주말에. 연애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네. 제가 겨울에 스크린 알바 조금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거기 시간 넣어주고 뭐 서빙하고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연습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인 거예요. 아 그게 서빙 이게 음료수 갖다 주고. 연애도 할 건 다 하고 아빠도 힘이 드니까 짐을 좀 나눠지자라고 한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네. 답을 얘기했어요. 잠깐 해봤더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스크린 알바 그럼 올해까지 그냥 목숨 거는 거네. 네, 저 올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아, 실력이 되게 좋은 그 편인가봐요. 그래도 전국 대학 연맹에선 5위 안에. 투자하셔야 돼. 보람 있네. 아버지 신경을 닮았네요. 아버지 운동신경. 네, 그런다. 이거는 가야 돼요. 묻고 싶은 거 동생이 지금 자퇴하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삐뚤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너무 답이 없어요. 누나가 뭐라고 좀 얘기 안 해?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동생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동생이랑 그렇게 막 사이가 좋고 막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옆방 사는 동생, 옆방 사는 동생 정도. 그런 누나에 대한 어떤 그 책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누나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거의 더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문제예요? 누나는 막 자기한테 해주는 것도 막 못 느끼는 것 같고 뭐 사달라고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있다고 말하면은 아빠는 막 못 해줄 것 같다고. 아 누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어렸을 때 운동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되게 그런 것도 막 아빠한테 말하면은 누나 가르쳐야 돼서 이번 달 막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아, 그런 말을 아빠가 했어? 아, 배우고 싶은 건 못 배웠다. 선한 게 많이 있었고 약간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 저는 제가 막 아빠 돈으로 막 명품을 사서 입고 막 골프볼 쫙 빼 입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시합 나가는 돈 이러면서 쓴 건데 동생은 좀 안 좋아해. 우리 딸은 이 또 골프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면서 본인이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네, 사춘기 때 좀 골프를 치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나 골프 치기 싫다 이제 관두고 싶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되게 혼을 내셨어요. 그때는 왜 그 돈 문제였어요? 아니면 재능 문제였어요? 아니면 힘들어서였어요? 동생이 자꾸 누나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이러니까 저도 그럼 아 그러려면 안 해 약간 이렇게 됐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때는 왜 계속 시켰어요? 저는 솔직히 놓고 싶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못 넣더라고요. 미련이 있으니까 간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예. 잘하니까. 또 재능이 예. 보이니까. 그리고 집사람은 이제 빚을 얻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오. 아, 그때 빚을 졌어요, 그럼? 예. 잠깐 뭐 한 시간 정도 가서 트레이닝 받는데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와.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또 저한테 오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진짜 많이 서운하고. 그럼 아내는 지금까지 맞벌이 한 적 없어요? 없어요, 같이? 이제 누구 하나는 케어를 해야 돼요. 아, 무조건 딸이 골프라는 게. 아. 네. 엄마가 붙어서 계속 케어했어요? 왜냐면 대회를 나가면 보통 3, 4일씩 가버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제. 외로운 한 사람의 싸움이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엄마랑 떨어져 있고 딸을 또 쫓아다녔던 거네요? 네, 거의 혼자 이제, 있고 많이 양보했어야 됐겠네요, 아들이? 거의 이제 일주일에 시합장 가면 한 4, 5일을 가니까. 그러니까 좀 아들이 좀 서운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겠다. 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로웠니, 혼자? 외로웠어? 네. 누나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아갖고? 네. 너 지금 없는데 이쪽으로 가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요? 어, 그건 아니에요. 언니가 볼 때는 딸이 풀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동생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빠한테도 땡큐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분들이 다 희생해왔거든. 마음에 있는 걸 지금 내야 돼. 그래야 동생이 풀려, 뭔가.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해줘야 돼.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해주고. 그러면 아빠도 화이팅 할 거야. 동생도 또 화이팅 할 거야. 아빠가 뭐 일 끝나고 오셨을 때 아니면 주말에 집에 계실 때나 이럴 때는 먼저 아빠한테 이렇게 가서 좀 말도 좀 건네고 그냥 무작정 자퇴하는 것보다는 내 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요 라든가 그것도 힘들면 아버지 그때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든가 뭔가 아빠한테 좀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어? 네. 그리고 아버님 이제는 소주만 하고 맥주만 사갖고 가지 말고요 저녁에 아들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닭을 사갈 거예요 제가 내가 봤을 때 11시 넘어서도 닭 그럼 눈뜨래예요 그지? 끄덕이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 네. 아빠 술 드시면서 너는 닭 먹으면 괜찮지? 좋아요 요거 아버님이 눈높이를 한번 맞춰봐요 역시 치킨이야? 양념이니 반반이야? 간장이요 간장 누나 옛날 사람이에요 너 두번 튀긴 거? 간장이 아니지 그래. 자 우리 딸 이제 네. 앞으로 주말에 이렇게 집에 오면은 아빠를 네.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인사하고 말을 건넬 건지 여기서 잠깐 해봐요. 그래, 고맙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자, 들어왔어요. 아빠를 봤어요. 아빠 안녕. 안녕, 딸. 수고했어. 고마워. 약간 인사하는 게 아니라 받아먹는 느낌이 들지, 왜?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친하네. 한번 해봐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그럼 이 자리에서 진짜 그 마음을 그래. 갖고 있었던 걸 한번 해봐요, 지금 그래요. 아빠 하면서. 그래, 아유, 이러면 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쭉.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눈 맞추고 계세요, 두 분이. 딸, 지금 눈물이 나는 이유 알겠어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거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럼. 거예요. 아빠, 이제 술 좀 적게 마시고 아직 나는 정혜원이 안 됐으니까 그건 꼭 밀어주고 힘든 거 알지만 좀만 더 힘내자. 그리고 그 지금까지 감사한 거 느끼는 것도 얘기해요. 감사한 거?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좋은 거. 아빠라서 좋은 거, 아빠 좀 어린 거? 말 나, 내 친구의 동생한테도 한번 해. 이런 대화 한번 다 했대. 동생한테. 누나 정혜원 딸 때까지만 수고 좀 해. 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아니 지금 대면은 다 잘해준다는 말을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잘해준다는. 지금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욕심 안 된다고 알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말투가.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 지금 하시는 말이 아빠한테도 아빠 안녕? 이러니까 다 받아먹는 것처럼만 느껴지거든. 근데 좀 표현을 하는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지금. 그래. 누나가 운동하느라고 뭐 잘 못 놀아준 거 이런 거 다 미안하고 누나가 맨날 누나 할 것만 챙겨서 너무 미안해. 자, 동생도 얘기해야 돼 이제. 누나. 누나. 엄마 아빠가 누나한테 그래서 내가 조금 막 날 더 막 안 사랑하나 그런 걸로 막 오해했는데 누나가 빨리 성공해서 같이 놀자. 와. 아들이 안 사랑할 줄 알았대. 자기는.
이게 고민인지 아닌지. 우선 아버님이랑 따님이랑 아드님이랑 간장치킨 뜯으면서 조금이나마 서로의 마음을 알고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키가 있고 누나 되는 분께서 대신 부모님이나 엄마의 그런 배려들을 그냥 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배려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프로가 돼야 돼.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아빠 그리고 또 자식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아빠의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말씀하시죠. 직접. 아들, 자퇴한다는 생각보다는 네 스스로가 이제 목표를 찾아서 당당하고 당찬 아들이 됐으면 좋겠고, 딸은 또 너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면 아빠도 아,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아빠가 힘들 때가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네가 마음속에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아들한테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이 집 식구들은 늘 뭐를 해주면, 뭐를 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네. 마음만 전해봐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예.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딸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아들 몰라 그래. 저 녀석 몰라 그래. 아빠의 처음 표현을 느낀 거지. 아들 처음이야, 이런 얘기? 아유, 아이고. 알아줘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한다고. 나와 빨리, 좀 아빠 오시잖아. 아유. 처음인 거야. 아들 이제 학교 좀 다니는 생각 마음이 좀 생겼어요 혹시? 네. 다 풀어주잖아. 자, 아빠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아유. 결과 보여주세요. 아유. 아들의 폭탄에서는 일단은 해결은 된 것 같은데. 네, 100표 넘어갔어요. 오, 130, 130표가 단 1인데요. 20. 아, 애매해요. 심각합니다, 일단 심각해요. 잔이. 안녕하세요. 매일 가슴을 쓸어 내리는 20대 남자입니다.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친구 녀석 때문에 전 정말 고민이에요. 아, 얘는 화장실 간다더니 한심해지는데 왜 안 와? 야! 뭐해? 화장실에서! 시간은 불문, 장소 불문. 녀석은 미친 신생아이냥. 랜선 잠이든 미친. 랜선 잠이든 미친. 미친 신생아. 야, 뭐 타는 냄새가 나네. 아, 불이야! 어, 불, 불! 담배 피우다 잠들어서 태워먹었는데 세상에, 어머. 이불이 한 무게가 아니고요. 이러다 녀석이 진짜 큰일이라도 날까 봐 전 늘 노심초사인데요. 야, 너 갑자기 팔 깁스를 왜 했어? 아, 이거? 오토바이 타다가 잠들어서 앞차랑 박았어. 괜찮아. 이거 말이 돼요? 아, 피곤하면 좀 졸 수도 있지. 좀 신경 꺼. 정작 본인은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전 이토록 불안한데 녀석은 어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제발 제 친구 잠 좀 깨부술 방법 어디 없을까요? 와, 너무 위험한데요? 정현은 어때요? 사연 들어보니까. 전 또 잠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아, 그 멤버 중에. 네. 멤버 중에 다현이가 제일 잘 자요. 아, 어리니까. 무대에서 막 자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티티 하다가 자고. 제가 진짜 많이 자는 날에는 거의 26시간 정도. 화장실도 안 가고 자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어때? 진짜 날아갈. 오줌 마렵죠. 네. 날아갈. 오줌 마렵죠. 네. 아, 진짜 개운해요. 진짜 개운하게. 코알라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코알라야. 대박이다. 자, 고민 주인공 나와주세요. 바지가 너무 매력적이다. 의정부에서 온 26살 유금환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하다. 6살이요. 26? 예.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게요? 아니 근데 친구가 정말 갑자기 막 잠이 들어요? 예, 정말 심각하게 잠이 들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친구랑 알고 된 계기는 그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오토바이 피자 배달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배달 한번 가면은 이 친구 한번 가고 제가 가고 이 친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저만 왔다 갔다 하고 저만 계속 빼고니까 제가 열이 받더라고요. 로테이션이 안 되고. 아, 열 받죠. 네. 열이 엄청 받더라고요. 열 받아서 났구나. 친구가 지금 그 화장실을 변기 앉아서 자고 있어? 네. 두세 시간만 자버리니까 저 혼자 고생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와.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 야, 이거 사장님은 넣은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과장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로 과장이 정말로 과장한 게 뭐 하나도 없고요. 정말. 동네 눈을 보고 얘기해봐요, 진짜. 네, 정말로. 아 정말요? 맹세. 맹세 뽑. 아 그리고 또 번화가 쪽 이렇게 걷다가요. 갑자기 그냥 혼자 잠이 들었는지 혼자 뚝 떨어져서 기절하더라고요. 걷다가요? 네, 걷다가. 아, 거기 번화가에서 잠들기 힘든데. 그냥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걷다가 잠이 든 적도 있고 이건 진짜 정말 제가 살면서 최고였는데 친구네 집에서 이제 뭐 같이 먹고 자고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깬 거죠. 코 고는 소리가. 갑자기 제가 뒤돌아서 딱 보니까 그냥 서갖고 좀비처럼 흔들흔들거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코를 보면서. 야 진짜 희한하다. 이건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랬어요. 아 찍어놔. 진짜 보다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불면증에 시달려서 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이제 낮에 자꾸만 그렇게 좋은 건지. 아니 뭐 직업적 특성상 밤에 뭐 하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잠도 엄청 저녁에 많이 자고 뭐 휴일이 뭐 주말에 일들 일을 쉬잖아요. 쉬면은 뭐 12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풀로 때려서 자버려요. 그렇게 계속 자는데도 평상시에 항상 만나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병원을 가봤대요. 아, 가봤어? 네, 자기도 답답하니까 병원을 가봤는데. 김현진 가해서. 그쵸. 김현진 저희가 맨날 김현돼지 하니까. 김현돼지. 병명이 김현돼지. 병명 귀엽대요. 병원 의사는 살이 쪄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본인보다 더 쪘어요? 제가 옆에서 딱 쓰면 제가 더 작아요. 제가 작아요, 제가. 이런 제가. 네. 신기하네. 아니, 친구를 정말 많이 생각하긴 하나 보네요. 왜냐면 걱정돼서 여기 나올 정도면. 친구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고. 베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버리니까. 친구, 아, 친구가?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자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배달 음식이 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잠깐 졸아갖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던가, 아니면 전봇대 혼자 때리박는 건 진짜 잦았어요, 일이. 근데 여기서 좀 크게 사고 났던 거는 이제 친구가 내리막길 구간이 있었어요. 오, 위험해. 거기서 졸아갖고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져서 끌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게 팔꿈치 뼈가 아예 으스러져갖고 수술을 크게 한 적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담배 하나 펴야지 이 상황에서 물고 불 붙이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손에 대던가 떨어뜨려서 바닥에 불낼 뻔한 적도 엄청 많고 불낼 뻔한 적도 엄청 많고. 아이고. 오늘 이 제작진이 정말 센데요. 걱정했던 게 잠자가 못 올까 봐요. 아 여기 못 올까 봐. 아, 왜냐면 통과 안 되는 게 많대요. 잠들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이분보다 큰 분 딱 한 분 보이네요. 예. 저기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우시다. 귀여워. 지금 안 졸려요? 예, 뭐 지금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 아니, 우리가 얘기하다가 좀 졸리면 조금 자요. 아, 예, 있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예, 예. 저기 뭐 불편하면 겉옷을 벗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저희가 보기에 좀 불편해요. 예, 그 정도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패션을 놓지 않은 패피네요, 패피. 예, 패션 피플. 아니, 친구가 정말 등치가 크고 살이 많이 쪘다고 그랬더니 진짜 누가 더 많이 찐 거예요? 이 친구가 더 많이 찐 거예요? 본인이 접친 거예요? 뭐 서로 도친 개친이긴 한데 예. 예. 제가 조금 더 많이 나가요. 아. 조금 더. 어때요? 친구분은 이게 고민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기분이 좀 나빴고 정신이 좀 많이 상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공중파 방송까지 나갈 만큼의 고민인가? 자존심 좀 많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존심 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좀 언변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제가 자기 전에 아, 이거 좀 보통 담배 한 대 태우고 저는 버릇이었어요. 불 붙이고 뭐 졸면서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불이 막 난다 한 적은 없고요. 연기 좀 나고 뭐 걸렸던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연기 좀 나요. 뭐, 그렇게 불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불 안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지 않으면 불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뭐 앞차랑 간격이 좀 많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눈을 깜빡 뜨니까 바로 차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접촉사고 비슷한 뭐 사고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팔꿈치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내리막길에서 막 그거는? 그거는 뭐 졸음운전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럼 왜 운전 미숙이에요? 내리막길에 좀 모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기억은 나세요 혹시? 친구랑 같이 인사동거리였나? 길에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졌거든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야, 옆에서 졸았어 이러면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현 씨가 지금 질문했으면 다현 씨한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 쪽에다 답을 해? 난 이 친구 좀 이상하네 오늘. 왜 그런 거예요? 왜 다현 씨 못 봐요? 좀 못 쳐다보겠어요. 대단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잠이 많았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잘 잤어요? 잠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꾸중 듣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살이 한 30kg가 찐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요? 그러니까 30kg? 한 동안. 얼마나 먹은 거예요? 하루에 1kg씩 찐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들어온 건데. 네. 그때 이후로 좀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또 마침 또 그 당시에 좀 제가 일어서서 발표하다가 좀 많이 졸아가지고 넘어지거나 버스 타고 학교를 등교하다가 종점까지 가서 시험을 못 본 적도 있거든요. 푹 잤네. 그래서 그때가 시기가 어느 정도 그때 맞지 않나 싶어요. 병원에서 살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살을 뺀다거나 이렇게 뭐 노력해 본 건 없어요? 제 앞에 친구가 되게 심하게 그래요 저한테. 그거는 뭐 본인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세 달 동안 30kg 정도 빼본 적 있어요. 네. 뭐 약도 먹고 밥도 굶고. 근데 막상 또 빼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눈에 띄게. 제가 뺐으니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주위에서는 똑같다 이러니까 저도 좀 놔버린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낮잠 자체를 안 자요. 저도 낮잠 에너지 자체. 낮잠 자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기운 자체가 지금도 약간 잠을 싹 부르는 약간 말투예요. 에너지가. 파이팅이 없어요. 그다음에 약간 눈매도 그렇고 저기서 살짝만 감으면 딥잠이거든요. 네. 저 눈에서 살짝만 감으면 푹 자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이 성향이나 모든 게 그쪽으로 약간 맞춰졌다. 친구 자체는 눈이. 눈떠요. 네, 눈매가 아주 부리부리한데 약간 그런 점이 잠을 부르는 뭔가가 기운이 있지 않나. 친구들이 또 같이 왔대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답신의 동수입니다. 친구들 다 몸들이 좋네. 본인도 좀 고민이에요? 네, 엄청 고민이죠. 정다랑 이제 약속에서 단둘이 만나면은. 정다요? 친구 이름이 정다예요. 정다? 무슨 정다? 그냥 외자예요. 정다? 예. 다? 그래, 우리 김현대 씨인 줄 알고 그냥 계속 그것만 기억해. 이름이 있었어, 나. 다? 이름이 그냥 외자 다예요. 네, 다. 정다. 친구가 이제 살을 뺀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도 했었고. 아, 그래, 몸이 좋으시네. 체중을 쟀습니다. 네. 체중을 쟀는데 에러가 떴어요. 체중계가. 체중계가 이게 알고 보니까 150kg가 넘어가면 에러라고 뜨더라고요. 야. 러닝머신 위에서는 안 자요? 러닝머신 위에서 자는 건 못 봤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 오래 안 하니까. 네. 이런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뭐요? 자면서 코를 엄청나게 골아요. 코골이? 예. 그건 무호흡증. 숨을 안 쉬어버려요, 자다가. 얼마나 숨을 안 쉬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좀 관찰해 봤을 때는 길게는 1분까지. 1분? 야. 그때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정다 친구. 예. 건강은 걱정 안 돼. 무호흡증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도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인 분들을 무호흡증, 뭐 기면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솔직히 걱정은 안 돼요? 남한테 뭐 민폐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의 아니게 계속 민폐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남들보다는 코골이 소리가 크니까. 어때요? 친구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폐, 엄청 민폐죠. 일단 뭐 공공장소이고 PC방 아니면 뭐 영화관. 그러니까요. 영화 같은 경우 엄청 최고. 영화에서 영화 보는데 코골 있으면 꼭 조용한 부분에 조용한 부분이 그걸 울려버리니까. 조용한 부분이 장면은 어떤 장면? 키스씨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냥 살짝 뭐 누가 죽고 살고 막 누운데 이런 거. 친구가 저랑 이제 그 경호업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예, 예.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직업이. 예,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 친구는 긴장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항상.
또 두세 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버리는구나. 예,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진짜 막. 저는 친구랑은 명분 하나 때문에 이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치. 약속은 잘 지켜요? 약속도 어마어마해. 네.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진짜 많이 기다려봤을 때 한 6시간까지 혼자 기다려봤어요. 6시간까지 혼자 기다려봤어요. 아니, 전화 같은 걸 아예 안 받겠어요, 전화는? 아예 뭐 전화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 네. 잠들어 갖고 못 받는구나. 네, 한 4, 50통 진짜 많이 할 때 4, 50통 막 이렇게 하고 집도 막 찾아가보고. 어우. 아, 진짜 화나는데 그럴 때. 네. 아, 그럼 지금도 보안 일을 해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일을 그만뒀어요. 잘렸어요? 이제 욕을 너무 먹으니까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교대도 안 해주고 잠만 자고 오고 그래서 그래놓고 돈은 받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했는지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본다고. 아니 근데 사실 경호뿐만이 아니고 어느 직업을 택해도 저러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렇죠. 엄청 걱정되죠. 정말 나중에. 문제인데 더 문제인 건 저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모든 얘기를 우리만 걱정하고 저분 굉장히 긍정적인 맞아, 분이에요. 그래서 네. 웃고 있어요. 네, 뭐 전화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60통 했는데. 딴 데 가서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이런 데 네. 가서. 그럼. 쟤는 사회생활 그거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잠자는 직업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잠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거예요 진짜로요? 아니요 뭐. 친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뭐 상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만두게 된 거지 뭐 잠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도 많이 듣고 혼좀 나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혼난 적 없어 친구야. 연애는 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연애 때는 잠 때문에 생긴 일이 없어요 혹시? 네, 뭐 그런 일 없어요. 연애 때는 또 빡빡하네 또.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릴 때 막. 초등학교 때 만난 거여서요? 초등학교 때 만난 거여서요? 네. 네. 초등학교 때 만난 거여서요? 네. 초등학교 때 만난 거여서요? 많이 한 것처럼 친구, 얘기를 하세요. 친구 연애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절대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태 솔로. 모태 솔로요? 네. 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쏠이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게 초등학교 때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잠들기 전 이전?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되게 걱정 많이 해주고 심지어 옆에서 막 구박도 해주고 하는데 뻔뻔하게 자꾸 그래. 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네. 그렇지만 6시간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안 미안해요? 아, 뭐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미안. 어, 무슨 자존심이에요? 아니 자존심이 왜 상해요? 여기서 자존심이 여자친구가 6시간을 기다렸는데 아 나 저는... 6시간 자야 돼. 7시간 자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왜 자존심이냐고. 네, 약속을 못 지키는 사회에서는 못해요. 약속 안 지키면. 친구 만남이라는 게 뭐 좀 가벼운 만남이고 아, 언제든 볼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친구 만남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어. 일부러 가... 좀 뻔뻔하게 하는 건 있어요. 아니 진짜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밝으셔? 저래요. 제가 저런 놈이에요. 진짜로. 제가 저런 네. 놈이. 계속 뻔뻔하니까 뭐 저는 뭐. 저 친구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저 친구가 계속 졸잖아요. 오토바이 예. 타면서 조는 애인데 예. 햇빛은 따스하고 에어컨은 시원하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운전하다. 얘가 운전하려고 하면. 예. 기아를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라면. 잠들어서 놔버리니까 앞차랑 계속 꽁꽁 하는 거예요. 예. 사고도 계속 나고. 아, 진짜? 예. 아유, 위험해. 진짜 정말. 아, 운전을 하는군요. 아, 예.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 한 고속도로에서 70, 80 정도 시속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옆에서 타는데 차선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옆을 봤더니 코를 고는 거예요, 또. 코를 고는 거예요, 또. 코를 고라? 코를 고라? 그래서 진짜 바로 핸들을 틀어갖고 차를 세웠어요. 너 이럴 거면 하지 마라. 근데 뻔뻔하게 하는 말이 나 너 놀래켜주려고 저 일부러 장난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계속 저한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래켜주려고 그랬다. 본인이 운전한다고 하죠. 제가 해준다. 근데 굳이 지가 이제 자기는 잠을 자는 게 아니다. 그냥 잠깐 쉬는 것 뿐이다. 자기 차 핸들 안 주는 애들 꼭 있어요. 그런 애가 제일. 그니까. 아, 이상해. 목숨 잃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저는 졸음운전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인정을 하게 죽게 되면은 제가 졸음운전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아, 인정 못해. 아니, 졸린 건데. 옆에 자야죠. 졸음운전을 인정하면 자존심 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뭐냐면, 뭐 별다른 피해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본인만 다치면 몰라도 다른 사람까지 다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아직까진 그런 일 없었고요. 아직까진 그런 일 없었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아니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진짜 위험한 거 같아요. 진짜 위험하죠.
형님은 거의 기면증. 네, 진짜로. 네. 기면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코를 많이 골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많이 군다고 민폐를 주는 것도 아니어서. 아니, 근데 중독이 된 거야. 정말 이게 작가진들도 이제 되게 기면증이 의심이 되니까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갔대요. 진짜요? 다녀왔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귀여워. 야, 김준현인 줄 알았어, 김준현. 아, 진짜 잘 많이 호흡 좀 검사한다. 어, 주무신다. 목걸이. 가야 돼. 어, 신기하다. 진짜 뭘 많이 붙여놨어, 그래. 어, 뭐. 야. 뭐 집어던질만 했네. 기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꿈을꾸는 렘수면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의 뇌파 검사를 보면 수면으로부터 90분 후에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렘수면 장애에 의한 기면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행이다. 왜 그렇게 많이 피곤하고 졸린 걸까요? 기도 쪽이 막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무호흡 수치라는 것은 10까지는 가벼운 편, 20까지는 중간, 30까지는 심한 것으로 보고 30 초반은 극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하신 환자분의 수치는 128.6이 나왔습니다. 128.6이 나왔습니다. 저의 병원 올해 기록이고요. 아주 심한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코골이라든지 낮에 졸림 정도만 불편하시지만 중요한 합병증인 심혈관 괴질환, 심지어는 심혈관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수술 치료 또는 이와 같은 지속적 약학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심혈관은 무호흡증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무호흡증 때문에. 수치가 30대 초반이면 아주 심한 거라고 극심. 했는데 120이 넘었잖아요. 어우. 그거 3배예요, 3배. 어. 아, 4배예요. 4배. 어때요? 이제는 조금 심각한 거 알겠어요? 예, 뭐 저도 좀 많이 진짜 많이 놀란 상황이고요. 예. 살 좀 빼고 예. 얼른 뭐 일상생활에 좀 지장 안 주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무호흡증은 살 빼야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잠하는 거 못 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영화관 가서 좀 영화 좀 한 편 진짜 시원하게 좀 보고 싶은데. 아,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계속 중간에 자는구나. 뭐 결말을 모른다거나? 뭐 결말을 모른다거나? 아. 뭐 중간중간. 아니 저기 극장에 가면 단 한 번도 안 잔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심각하네, 그러면. 어, 조금 빼다 보면은 자존감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진짜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생각. 26이면 여자가 남자 안 만나고 남자가 여자 안 만나는 아유. 거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여자도 물론 좋아하고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여자? 여자 세 명 있잖아요. 정현 씨, 다현 씨. 다현 스타일, 정현 스타일, 이영자 스타일. 맨 오른쪽 이제. 어, 다현 씨. 아, 다현 스타일. 아무튼 다현 씨는 어때요? 어... 잘 빼라고 얘기해야 돼. 야. 근데 워낙. 이 착한 그냥... 애가 할 말이 있을까? 다현이가 따끔하게 얘기해줘.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찾았으면 오래오래 찾았으면 오래오래 찾았으면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친구분한테 좀 한마디. 종다야, 너 좀 살도 빼고 같이 다시 예전처럼 운동도 같이 해서 살도 빼고 내가 보기에는 너 뭐 자존감이 좀 많이 하락돼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좀 소개시켜 주겠다. 뭐 뚱뚱해도 상관이 없고 귀엽다는 애들 많으니까 만나봐라 하면은 자기는 누가 날 만나주겠어. 그래서 뭐 자리를 회피한다거나 예, 그래갖고 좀 자존감이 좀 하락된 것 같고 병원 치료도 받고 좀 능동적으로 조금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본인은 친구나, 여자친구 있어요? 친구. 저는 와이프가 이제 있어요. 아, 아, 결혼했어? 멋지다. 그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인지 아닌지. 아, 요즘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자는 시간보다 밖에서 좀 더 아름다움과 파이팅을 느끼길 바라면서 파이팅이라고 눌렀습니다. 참 많은 건 이해하는데 생명의 지장까지는 정말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 그 다정 오빠가 건강하셨으면 정답. 아. 정답 오빠. 다정. 아, 민우 씨야, 민우 씨. 다정. 다정.
정다 오빠가 그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네. 고민이라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정다 오빠. 오빠 오래 사세요.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 정다 씨, 자 주인공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좋은 친구가 여기 와서 고민을 같이 나눠줬거든요. 이렇게까지 뭐 방송 탈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 탈 일이지. 네, 막상 와 보니까 심각한 것 같다. 맨날 뭐 욕하고 뭐 신경질 내서 미안하고 많이 생각해줘서 고마워, 친구야. 고맙다. 고민 너무 좋네요.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결과입니다. 100평 넘어갔죠. 100평 넘어갔죠. 네. 120, 150, 40, 150, 50, 50, 130. 아내랑 정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4살, 3살 아이를 둔 결혼 4년차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여보, 어제부터 설거지가 아주 산더미인데 이거 좀 해야지 않을까? 나중에. 힘들면 뭐 내가 청소할게. 제발 놔둬. 놔두라고. 나중에. 제 아내는요 나중에 병에 걸렸습니다. 아 정리. 아니 나중에 언제? 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아 그렇게 뭐라고? 대체 마음의 준비는 언제쯤 될런지. 여보, 애가 싱크대 문 열고 닫고 하다가 아니, 눈을 부딪힐 것 같은데 이거 눈짝에 테이프 좀 붙일까? 나중에. 그렇고 아이는 문에 눈을 받고 말았고요. 여보, 애 몸이 불똥이야. 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설마 그것도요? 뭐야, 38도? 나중에 가자. 아직은 괜찮아. 이러다 우리 애 잡겠어요. 대체 다른 사람들 집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사연을 올려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남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아내가 전부 다 미루세요? 설거지랑 빨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시키면 나중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에요. 네. 아.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채워놓고 안 입는 옷이나 신발하고 애가 둘이거든요. 둘인데 책이 거의 500권 가까이 네. 집이 되게 넓은가 봐요? 집이 15평밖에 안 돼서. 아, 그러면 비좁은데. 진짜 걸어다니는 통로밖에 없는데 귀찮아서. 그러니까. 모으는 건 아닌 거죠, 그럼. 그럼 애 모으는 아니야. 거는 수집은 아니고. 야, 그럼 나중에 해요? 얼마 정도 있다가 해요? 그 나중에 기간이 얼마큼? 마음이 섰을 때. 기간도 없어. 그래. 아, 마음 써야 돼. 마음 써.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12시 퇴근할 때도 있는데 아. 퇴근하면은 기저귀나 뭐 쓰레기도 있고 그 엉덩이 닦는 그 네. 물티슈 같은 것도 물티슈. 그 기저귀 옆에다 그냥 아 마루에다 그냥 바닥에다가 네. 바닥에다가 예 무슨 지뢰처럼 지뢰 애들이 먹다 먹은 간식 구스러기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둘째가 아직 어려서 그걸 주워 먹어요.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좀 위생적으로도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 도와주실 때 아내분은 뭐 하고 있어요? 방 안에 앉아갖고 TV나 뭐 핸드폰 보고 듣고. 아내는 무슨 일을 해요? 와이프는 엄마들이 애들 학습지, 예. 그러니까 독서를 도와주는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네, 예. 일을 하기 전에는 네. 거의 50%였다면 그냥 지금 일한 지 3개월 됐는데 거의 지금 100% 정도로 제가. 아, 일을 하니까 아, 더 그나마 일을 할 때는 아예 안 하는구나. 아니 그럼 애라고 그랬다고 안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애들 물건하고 쓰레기하고 뭐 기저귀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엉켜갖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 아, 완전 심각하지 못할 정도. 아, 아이고야. 상상 이상인데 애가 걸어다닐 때도 없구만. 아니 가만히 있어, 설거지 아니에요? 애 다치겠어. 애기가 걸을 때 보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야, 저 오른쪽 사진에 표정 봐봐요. 엄마 이거 얼로 갈까? 아유. 아우, 설거지 봐라. 나 소주병 두 병 딱 있네. 저 소주를 누가 먹은 거예요? 아이고. 아,
아이고야. 지금 식탁도 밥 먹을 공간이 딱 혼밥이야. 모서리에서 먹는 거.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모서리에서. 저것까지 채워주면 이제 큰 하는 거죠. 특히 애들이 있으면은 전화할 때 애들이 있으면 금방 어두워지죠. 몇 평수라도 좀 넓으면 수납장이라도 있어서 딱딱할 텐데 이런 경우는 진짜 아내나 남편이 부지런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좀 도와주든지. 돌았으면 지저분해 있고 들었으면 지저분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나중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나중에랑 어울린다, 느낌이. 눈웃음도 있으시고. 미루는 거 인정하세요? 귀찮은 것도 있고 몸이 피곤한 것도 있어요. 실제 톤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아 여보 이거 좀 치워. 아 지저분하잖아. 아, 내가 나중에 치울게. 아 정통이구나. 네. 어, 야 약간 톤 좋은데 나중에 치울게. 어 약간 간절하고. 정통 있어. 아니 치웠으면 약간 진짜 치우겠다는 게 있어. 아니 나중에 치울게 이게. 나중에 치울게. 어. 나중에 한 다음에 네. 마음이 섰을 때.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무슨 기준이고 언제입니까 그게?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재밌는 게 끝나면 다른데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면 그냥 잘 때도 있고 아.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몇 날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막 설거지에 막 곰팡이가 폈다. 아니요 설거지 같은 경우는 3일을 넘기지 않아요. 어제 설거지를 3일을 오늘 하는 경우. 개인 룰이 있어요. 개인 룰이 있어. 아, 있네. 왜냐면 3일을 넘으면 그릇이 모자랄 거예요. 기저귀 오줌 싼 기저귀랑 애 엉덩이 닦은 거 물티슈 이거는. 아, 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바지를 입히고 나면 애기가 엄마 이거 해달라고 이제 가지고 아, 와요. 아, 나는... 이제 그거를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걸 해주다 보면 밀어지고 밀어져서 애기를 잘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아니 그런데 애기들이 치우고 있으면 가지고 오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한계를 느끼는 거죠. 지금 3살, 4살이라고 그랬죠? 네. 아우 제일 지저분할 때죠. 요맘때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지저분한 거 감수하고 살자 뭐 이렇게. 애들이 다칠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 표정이 되게 심각해 보이더라.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길이 있었어요. 책을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책에 미끄러져갖고 그렇지. 뛰어가다 네, 빠질 수도 네, 있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애들이 이렇게 밟고 넘어지거나 어질러 놓은 장난감 바른 것 정도는 사실 다른 집에서도 다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애들 책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잘 봐요. 애들이 아, 봐요? 잘 보고 있으니까 안 버리는 거고. 아니 아까 그러니까. 식탁 보니까 또 뭘 한 바가지 싸놨더라고 식탁 위에. 그거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탁에 있는 건 식기 건조대인데 저희가 싱크대가 좁다 보니까 그걸 둘 공간이 없어요 싱크대에. 그래서 식탁에 두고 저희가 밥상을 펴서 따로 먹어요. 신발, 옷 이런 거 옛날 걸 왜 안 버려요?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1 다닐 때 제 키가 67인데도 7cm, 8cm, 10cm 이 정도 되는 힐을 신었어요. 어머. 남편이 저보다 키가 조금 작거든요. 이거 신으면 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보다. 그러니까 신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나갈 때, 그럴 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뒀던 부분도 있죠. 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원래 저렇게 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입으로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잘 대시거든요, 원래. 진짜 와, 해대 너무하다. 이거 이런 것까지 미루냐? 이런 거 있었어요? 첫 애가 34개월인데 지금도 아직 기저귀를 계속 입고 있는데 그 배변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건 얼마 전인데 와이프가 이렇게 제가 보리빵 같은 거를 사왔거든요. 네. 그 빵을 갖다가 애들 먹일 때 저도 같이 먹었는데 그 안에 곰팡이가 배있더라. 곰팡이가 배있더라. 그래갖고 저 밖에 꺼내놓으니까 네, 한 3일 지금 뭔가 됐나. 되게 얘기하고 싶은 하려고 막 계속 이러고 계세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되게 큰 게 아니에요. 펜으로 이렇게 점 콕 찍으면 있는 그 정도. 탈라면 병원 가보자 이랬는데 다행히도 탈라진 않았죠. 야 그럼 애기는 성공했네. 그렇죠. 네. 그 빵을 어디다가 며칠을 보관했던 빵이에요? 그냥 그 실온에 계속 있었어요. 유통기한은 거실에 식탁이 있어요. 여기 식기건조대 옆에 거기 사이에 있었어요. 저기 말씀 좀 죄송한데 우리 정다 네? 계속 지금 틈틈이 졸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좁아 보여. 우리 아까 물통으로 계속 본인 볼을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닮았어요. 너는 쿨쿨 자나 봐. 우리 기저귀 떼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자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주위에서는 그럼 그냥 벗겨놔. 벗겨놓으면 떼게 돼 있어 하는데 벗겨놓으면 사실 여기도 싸고 저기도 싸고 둘째를 케어하면서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아, 네.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떼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딴 거는 뭐 그냥 귀찮고 본인만의
뭐 룰이 있어서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약간 무리신 것 같아. 아기 열이 38도인데 그래. 그 나중에 가자고 하시잖아요. 열이 나자마자 설사를 하자마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루 이틀 지켜보시고 안 되면 다시 오세요. 해열제 처방해드릴게요. 그래서 열이 나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면 괜찮아요. 네. 근데 열이 나는데 그렇게 뭐 몸이 축축 처진다 그러면 저도 바로 데려가려고 하죠. 아, 그럼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열 낼 동안 가만히 그냥 놔둬요.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라.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말이 맞긴 맞아요. 아니 뭐 안 해봐라 듣다보니까 그냥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막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아보지 왜 고민을 올렸어요. 제가 그때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홧김에 이렇게 사연을 올렸어요. 아, 그때 홧김에 욱해갖고 사연을 올렸대요. 근데 지금 욱이 가라앉아서 지금 욱이 가라앉으신 거야. 야, 우리 속았네. 아, 그러면 홧김에 올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나온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왜냐하면 제 집안일을 친한 사람들한테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집안일은 잘 안 물어보니까 욕하는 그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저 들어봐야 알겠지만 나는 잘 나왔다고 너무 생각해요. 아내는 뭔가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자극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자가 집안 청소하랴, 애들 돌봐랴, 빨래하랴 이런 것 때문에 몸이 고단한데 와이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단해서 안 하고요. 뭐 치우는 게 없는데 뭐 때문에 고단하다는 건지. 새벽에 2, 3시, 늦게는 4시에 자서 출근을 하려면 늦어도 7시 반에는 일어나야 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네, 계속 돌아다니다 아니, 아내분은 지금 3개월 전부터도 처음부터도 그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이더러.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밤 새벽에라도 하고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면서 몸을 조금만 움직였더니 이틀, 3일을 막 알아 눕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사실입니까? 3개월 전까진. 점점 지금 아내가 일 안 할 때까지는. 좋은 아내예요. 점점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내가 굉장히 점점 좋아져요. 저희는. 옆에 그 장인 장모님이 좀 우리 사위를 도와주시려고 나오셨다는데 네. 얼마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유전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도 집에서 정리정돈 잘 안 하십니까? 귀찮아서? 아니에요. 저는 할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서라도 그 일을 해야만이 잠을 자요. 그래서 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얘가 나는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저희가 고민에 네. 빠진 건 지금 사위 말을 잔뜩 들었어요. 근데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실 때?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딸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하잖아요, 친정에. 그러면 제가 대청소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딸이 지적을 하니까요. 이제 얘가 온다 그러면 내가 청소를 한 4일 전에 했는데 또 다시 대청소를 해야 돼. 곰팡이 같은 거 있으면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하니까. 친정에 와서? 예, 예. 자기 집은 지저분한데? 아니요. 그래서 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위가 그런 걸 못 믿었는데 사위가 한 분 아파갖고 친정에 왔어요. 그거 당신이 말해봐봐. 방금 분량을 정하고 나오셨어요? 자, 토크 패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그 있었을 거예요. 그 택배가 왔어요. 박스 몇 개가. 애들 장난감. 아까 그 그림에 나와가지고 봤다시피 네. 그거는 좀 많이 치워진 거예요. 많이 치워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치워진 거예요? 네. 우리 집에서 흩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부러 늦게 간 적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이제 나이도 먹고 이러면 손주나 손녀들이 참 귀엽고 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가고 싶은데 가면은 집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집을 하니까 아, 사이가 상당히 고민일 수도 있겠다. 아, 이해가 되셨겠네요. 네, 제시 느낌도. 아니, 아내는 왜 본인 집은 정리 안 하면서 엄마 집과 곰팡이 왜 뭐 그래? 싱크대 막 왜 그래요? 왠지 그게 눈에 띄어요. 그냥 보다가 저기 물때가 조금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내분은 어떤 거에 뭐든지 다 본인 위지 이유가 다 있어요. 엄마한테 맞아. 그것도 뭐 다 있어요. 장난감이나 어지러질 수 있죠. 근데 빨래 빠는 거나 기저귀나 이런 거는 너무 치명타요, 지금. 지금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내한테 바라는 점이라든가. 실은 5월 4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어머니. 그래갖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많이 힘드시겠다.
일을 들어가는데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데 집은 계속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니까. 우울하고 집에 딱 왔는데도 집은 계속 그렇게 어지럽고. 예, 제 마음대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화가 막 차오르고 이러니까 못 참겠더라고. 뭐 기본적인 청소나 정리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아주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쉴 공간이 없죠. 뭔가 좀 답답할 것 같아. 진짜. 순간적으로 좀. 지금 처음 들으셨나 봐요. 남편은 표현을 뭐 안 하셔서 모르셨나 본데. 힘든 건 알고 있었어요. 고민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속상하니까. 아, 어머니 속상해서. 어머니 이야기 나. 아니, 그렇게 생각해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면 남편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를 살펴주고 그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인 거죠. 근데 아내는 말만 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남편이 욱할 정도면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연을 보내줘요. 예. 저도 이제 사연 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하고 움직이고 노력을 할게. 미안해. 자, 혹시 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오늘 느끼는 건데 정말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두 분 다 맞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시면 서로 덜 피곤하지 않을까. 가사 분담을 네. 좀 맡아서. 네. 저는 우선 남편분이 너무너무 착하신 것 같아서 네, 잘 합의해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빠르게 올라가네요. 5, 4, 3, 2, 1. 그만 둘러요. 자, 우리 남편,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홧김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는데 지금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어차피 앞으로 또 30년 더 살 거고 하니까. 30년만? 30년 뒤에 다른 계획이 결혼 계획이 결혼 계획이 있나 봐요. 딱 30년면 더 살 결혼은 무조건 30년 초반에. 그럼 멘트를 바꾸겠습니다. 네, 네. 멘트를 바꾼대요. 그리고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치. 어차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 다시 할게요. 우리 이제 결혼하고 산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좋다, 너무 좋다. 서로 조금씩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하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자. 사랑해. 아! 됐어. 네, 잠깐만 뭐 한 마디 됐어. 예. 저희 아버지한테 네. 한 마디. 아, 네네네. 네. 저 어디 카메라 보고 할까? 지금 혼자 계시겠네요. 저 보시고. 네. 어머, 어머니 그 일 치르고 그 아버지가 계속 괜찮아 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지금 좀 작아 보이시는 게 크신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자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마음이 되게 따뜻합니다. 형원아, 이제 이게 이 형이 지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 쓰는 거야. 이게 아들이 해주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야. 오늘 계기로 많이 더 표현해. 아버지도 많이 표현해 주시고요. 형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내랑 정리하고 싶어요. 100으로 넘어가요? 자, 넘어갔나요, 100 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잔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